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가전 마켓 픽바이입니다. 오늘은 텐가의 신제품인 플립워머 그리고 플립제로 레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플립워머는 이름 그대로 텐가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텐가용 난로라고 보면 되는데요. 내부를 데우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삽입을 했을 때 인체 온도와 비슷한 느낌의 삽입감과 심볼이 따스하게 감싸져 오는 그 황홀함과 안락함, 그리고 거기서 오는 쾌감을 좀더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립워머는 히팅 스틱과 스탠드, AC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틱은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텐가의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플립워머는 텐가의 플립 시리즈에 최적화된 길이와 직경을 계산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텐가 플립의 여러 제품들, 즉 플립 제로, 플립 제로 EV, 플립 오브, 플립 홀에 호환됩니다. 그리고 플립 제로 시리즈에서 새로 나온 플립 제로 레드입니다. 플립 제로 라인업은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가격도 다소 비싼 편이지만 그 특유의 무게감으로 인해 묵직한 삽입감과 피스톤 운동의 쾌감이 더욱 배가 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라인업이죠. 손과 팔을 움직여 사용하는 건 물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허리 움직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내부 겔도 삽입구부터 깊숙한 곳 끝까지 다채로운 형태로 시작되어 있어서 다이내믹한 피스톤 마찰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벌려서 세척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건조하기도 용이하다는 점까지 매력이 많은 녀석입니다. 기존의 플립 제로 화이트 블랙 모델과는 다르게 레드는 내부가 좀더 부드러운 계열로 제작됐는데요. 그래서 워머의 히팅을 받기 훨씬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삽입 시에도 이전 모델들보다 전체적으로 더 부드러운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립 워머의 최적화에 설계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컬러가 빨간색인 점도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플립 워머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텐가를 데워주는 뜨끈한 온도입니다. 텐가 플립의 삽입구부터 깊숙한 곳 끝까지 골고루 따스해지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스틱 자체가 히팅되는 온도는 41.3도에 이릅니다. 실제로 텐가에 사용할 때는 뜨겁다가 아니라 딱 적당히 뜨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체온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스틱 자체를 만지는 게 아니라 텐가의 열을 전달해서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딱 적당한 고온으로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 플립워머는 조작이 매우 간단합니다. 스탠드에 버튼이 딱 하나 있는데 길게 눌러서 전원 온오프, 두 번 터치해서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로우 모드는 예열 시간이 더 짧은 대신에 최고 온도도 더 낮은데요. 그래도 빨리 욕구를 해결하고자 할때 모드를 손쉽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 스틱과 텐가 플립 내부에 로션 도포를 충분히 해주고 결합한 뒤에 온도가 올라가면 뽑아서 플레이를 즐기면 됩니다. 플립워머는 스틱부터 텐가 내부까지 예열되는데 제품에 따라 최소 5분, 플립홀 시리즈는 약 6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5분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개인차가 있는 시간인데 곧바로 착 해서 착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놓거나 혹은 잠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몸이 달아올랐을 때 한 번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5분이란 시간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품상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세척할 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약간 귀차니즘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 인데요. 작업 초반에 스틱에도 로션을 잘 발라줘야 하기 때문에 거사 후에는 세척 관리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텐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텐가 신제품 두 가지는 플립 제로 레드 앤 워머 세트라는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도 판매가 되는데요. 기존 제품들이 차갑고 서늘한 인공적인 느낌을 줬었다면 이번 신제품은 플립 워머의 고온과 플립 제로 시리즈의 묵직한 삽입 쾌감이 만나면서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체온 같은 따스함을 느끼면서 몸도 마음도 한층 더 화끈하게 재미있게 해피타임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일회용 제품이나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딘가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픽바이에서 더 다양한 어덜트 토이와 다른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